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세 문제 보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계약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고요.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암기 페인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그리고 실거래가에 신고해야 될 거, 이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 거의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물론 10번에 있는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 9가지 중에서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걸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은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되죠. 1번 개업 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취득거래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옳은 지문이고요. 2번이 틀렸네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죠.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를 설명해야 되고 양도 이전할 때 부담하는 조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옛날에 사본 보존이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됩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 안 해도 됩니다. 5번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서 등에는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서를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 했는데,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 1번,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에, 업을 하면서 중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직업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 직업식이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잔금 치러야 됩니다. 계약한 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3번 맞습니다. 주택 외는 국토부령,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임대차의 경우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지요. 그러나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시험에 출제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 시도조례가 사실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나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면 인천에 있는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을 중개도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보면은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죠?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